처음 보는 이 여성이 고인의 양딸이라니 그야말로 당혹스러운 상황. 도무지 진정이 될 기미가 안 보이는지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었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전국노래자랑의 영원한 MC 송혜님이 엊그제인 6월 8일 별세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향년 95세였습니다. 송혜님의 집 인근에 살았던 송혜님의 딸이 아버지가 식사를 하러 오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자 아버지 송혜님의 집에 찾아갔었고 거기서 쓰러져 있는 송혜님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후 황급히 신고를 하였지만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송혜님의 이 같은 갑작스러운 비보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하는가 하면 평상시 원수 같던 정치권인 여야가 이에 대해서는 싸우지 않고 한 목소리로 애도를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예인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연예인들이 애도를 표하고 직접 송혜님의 빈소에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위의 연예인들 말고도 자신이 송혜 선생님의 양딸이라며 빈소에 찾아온 한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딸이라니, 현숙, 유진아?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진지한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 때문에 송혜님의 빈소는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송혜님, 1927년 출생으로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현역 방송인이었습니다. 송혜님을 원래부터 전문 MC, 방송인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그의 본업은 코미디언이라고 합니다. 예전 유머 1번지와 같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훈장님으로 분한 그의 코믹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혜님을 생각하면 뭐니뭐니 해도 전국 노래자랑이 떠오르는데요. 송혜님이 30년 이상 진행을 맡으면서 단일 프로그램으로 최장기간 진행자로서 면모를 과시하였는데요. 95세의 적지 않은 연세에도 바로 얼마 전까지 현역 MC로서 사람들과 소통하였던 국민 MC 송혜님. 바로 얼마 전인 5월 23일 송혜님은 전국 노래자랑의 최장수 MC로서 세계 기네스 기록에 등재되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수십 년을 전국 노래자랑과 함께해오며 전국 팔도를 돌았던 송혜님.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더 교감하기 위해서 평상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전국 노래자랑에 녹화가 있을 때는 그 전날 미리 그 동네 목욕탕에 방문해서 지역 주민들과 목욕을 함께하면서 교감을 하였던 송혜님.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다 보면 별의별 참가자들을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 벌을 붙이고 노래를 부르는 양봉업자. 덕분에 무대의 벌들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참가자는 땡을 받았는데도 노래 한 곡을 더 하겠다고 우기기도 하고 이 모든 게 갑자기 일어나는 돌발 상황인데도 송혜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침착하고 능수능란하게 위기에 대처하며 과연 국민 MC다운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기계적으로 대본대로 하는 진행자였다면 그렇게 30년을 넘게 전국 노래자랑을 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송혜님은 따로 대본도 필요 없다 하여 손에 대본 하나 없이 그저 같이 목욕탕에서 만나 소통하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오며 가며 소통하면서 무대에서도 평상시와 같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해진 대본이 있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국 노래자랑의 재미난 장면들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었겠죠. 송혜님은 전국 노래자랑을 자신의 운명 같은 프로그램이라 하였습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고된 일정을 소화해내며 자신을 기다리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켰던 송혜님. 3살짜리 어린아이부터 100세가 넘는 고령의 참가자까지 남녀불문, 세대불문, 탁월한 순발력과 재치로 참가자들과 관객을 웃기고 울리며 송혜님은 매번 녹화 현장을 축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명우, 이찬원, 송가인, 박상철,
김혜연, 그리고 정동원, 지금의 네로라는 트로트 스타들이 모두 이 전국노래자랑에 참가자로서 출연해 송혜님을 거쳐 가수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중 정동원 군, 그는 송혜님과 좀 더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어린 꼬마였던 그 시절 할아버지에게 트로트를 배우고 색소폰을 불며 음악에 빠져 살던 그 시절 2018년이 되자 경남 함양군에서 전국 노래자랑이 열리게 되고 어린 정동원 군은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서 곱슬머리를 한 꼬마가 아이답지 않은 가창력에 색소폰 실력까지 송혜님이 그야말로 감탄하며 어린 꼬마의 무대에 흠뻑 빠졌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송혜님과의 인연, 정동원 군은 여기서 우수상을 탄 걸 시작으로 이후 여러 방송에 나가 이름을 알리더니 2020년 미스터 트롯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이후 불후의 명곡 송혜 특집에 출연했는데 거기서 또 심사위원인 송혜님의 선택을 받아 우승을 거머쥐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인 올해 1월에도 설 특집으로 방송된 송혜님의 인생사를 재구성한 트로트 뮤지컬을 하였는데 여기서 또 어린 시절의 송혜님의 역을 정동원 군이 멋지게 연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송혜님과 깊은 인연이 있었던 정동원 군. 그래서인지 이번에 조문을 다녀온 것 외에도 자신의 개인 SNS에 그 옛날 전국 노래자랑에서의 송혜 선생님과의 추억을 기억하며 선생님의 웃음소리가 그리워 마음이 아프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빈소에는 송혜님의 관계자들 그리고 수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조문을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빈소에 나타난 한 여성이 자신의 송혜 선생님의 양딸이라며 소리를 지르며 마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50대 여성이라는 그녀는 남색 원피스에 슬리퍼 차림으로 목발을 짚고 새벽 5시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나타나 자신을 송혜 선생님의 수양딸이라 칭하며 조문을 하겠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현숙, 유진아와 같은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난 송혜 선생님의 양딸이다 라고 하는 건 들어봤어도 이 여성은 그런 경우도 아니었고 처음 보는 이 여성이 고인의 양딸이라니 그야말로 당혹스러운 상황. 어찌되었든 조문은 오전 6시부터로 정해졌기에 장례식장 관계자가 6시 이후에 오라며 제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양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연예인이 아니면 조문도 못하냐? 난 송혜 선생님의 수양딸이다 라며 한바탕 난리를 피웠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진정이 될 기미가 안 보이는지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출동하자 겨우겨우 상황이 진정이 되었고 다행히 다른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기에 현장에서 상황을 마무리하였다고 합니다. 이 의문의 여성, 정말로 숨겨둔 양딸이라고 하기엔 설마 그럴까 싶기도 하고 그 이상의 추측은 고인에 대한 신뢰가 될 수 있기에 더는 말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송혜 선생님을 정말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그런 여성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해프닝도 있을 만큼 고인이 되신 송혜 선생님에 대한 관심, 애도의 마음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송혜 선생님, 평안하시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